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차가 우리 제주도 갈 때 그 998cc짜리 차량 가져갔었는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998cc로 밟아서 가시면은 조금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잠 못 자잖아요. 그 RPM 소리 너무 커서. 거의 소리는 그 황소 울음소리, 그 람보르기니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RPM 5000까지 갔는데도 속도는 뭐 변화가 없고. 추월이 안 되는데, 추월이. 내가 뛰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좀 가면 좀 큰 차로 안전하게 네. 그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도심 안에서는 다음에 우리 지방 갈 때는 네. 그래도 1000cc 이상은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 주겠죠 그 정도는. 그렇죠. 네. 아, 1000cc 힘들었습니다 약간. 네. 네. 교육이 요즘 어떤가요? 그 강원도가 예전보다 뭐 환경이 개선되고 직종은 좀 좋아졌죠? 학군이 네.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 거기서 학교 나오진 않았죠? 거기서 학교를 나온 적은 없죠. 서울에서 제가 나고 자랐고 좋은 학교 많이 나온 거를 기억하는데. 아니 뭐다 네. 뭐, 이제 어린 시절에 일하니까. 네. 강원도에서도 용 나을 수 있겠죠? 강원도 환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원도의 명문 네. 학교 무려 이제 북평 중학교까지 걸어서 네. 이동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이 나왔습니다. 걸어서 4분에서 5분이면은 이건 중요하다. 예, 네. 네, 이건 중요한 별표. 것 같아요. 이거 별표. 걸어서 네. 이동 가능. 미슐랭 3스타.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 한참 이 사춘기에 뭔가 학교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네. 집하고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딴짓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동해시청 네. 이 주요 관공서나 업무시설들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 동해시청까지도 버스 21-1번으로 20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겠고 사실 타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하시면 뭐 10분 내외면 네. 되겠고요. 740 좋아하시는데 이거만큼 되게 서울에서는 제가 740을 네. 주로 이용을 마포와 하게 강남을 그렇죠. 오가는 네. 또 가까이 동해 자유무역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라든지 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 서울로 치면 이거 뭐 삼성전자급이나 마찬가지인 그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학군과 직주근접이 모두 가능한 네. 그런 입지이다. 그리고 동해역에서 추암역까지 한정거장, 기차로 한정거장만 이동하시면 네. 이 동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천혜의 그 직주근접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봉설운동장도 가깝습니다. 네.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그 시설을 살펴보니까 축구장도 있고 뭐 양궁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양궁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이네요. 만약 그러니까요. 네. 분양 올림픽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단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몇몇 분들이 이메일로 분양 올림픽 그 잠실역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한번 야외에서 촬영 한번 해달라고 오륜기 마크 있는데서 네. 인증해달라고 꼭 하더라고요. 인증샷 한번 조만간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마스크 벗는 날 가고 싶어. 마스크 벗는 날 기념으로 한번 잠실 운동장에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일단 뭐 강원도 특히 이제 동해시는 가장 중요한 게 맛만 먹으면 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 바닷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맛만 먹으면 네. 동네 마실 가듯이 바다에 조금만 뭐 고생을 생각하면 걸어가실 수도 있는 정도니까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해수욕장마다 뭐 어떤 거 하고 놀까요? 현지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예전에 산 가까이 살 때 네. 사는 그 몇 년 동안 네. 그 산을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궁금하네요. 오히려 현지인들은 바다를 크게 뭐 메리트를 안 두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한번 가서 좀 네.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이, 그럼요. 네. 출퇴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동해 자유무역지대가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전염병 사태 좀 해서 그 호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호황되고 그 강원도 쪽에서 좀 뭐 홍보대사 같은 동북아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동해시. 네. 네. 예. 네. 입지 색깔 어떤 색깔이죠? 입지는 제가 늘 그렇듯이 네. 아주 보수적으로 네. 평가를 했습니다. 은메달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 7점. 아주 보수적으로. 그 동해인데 동메달 한 번도 안 나오고 동해 동은 좀 보시기가 힘들 것 같네요. 부모님 네. 고향이니까. 동해역에서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다 조망권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 전체 단지 중에서 일부 세대만
바다 조망 거의 나올 것으로 예측이 네. 돼서 그런 부분 아주 제가 철저하게 차감을 해서 네. 보수적으로 은메달 7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냉정하죠? 네. 은메달 7점. 얼음 파운딩 생각나요. 그렇죠. 네, 얼음 파운딩. 가격 한번 볼까요? 강원도 아파트가 예전에는 무궁화호였다면 이제 KTX 진짜 KTX와 된 것 같아요. 같이 네, 그 상승 대열에 합류를 하고 그렇지. 올라탄 것 같아요. 바짝 올라탔죠. 네, 요즘 어떻죠? 요즘?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작년 말 대비 4월 말까지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4.25%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만 놓고 봤을 때 2020년도 한 해 1,443가구가 거래가 됐는데 2019년도 766가구밖에 거래가 없었어요. 정말 뭐 아파트 자체도 적고 거래도 적은 곳이었는데 무려 1년 만에 88.38%의 거래량 증가세를 보이는 거의 두 배 가까운 네. 증가세를 보이는 엄청난 상황인 것입니다. 네.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그때 그 구간 기간이 그때는 몇 퍼센트 정도 됐던 거죠? 강원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76% 정도 되는데 넘어서네요. 예, 그 강원도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앞서 나간 동부가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동해시 동해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게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네, 네. 우량한 시장. 그리고 거래가 자유롭다라는 거는 이런 수도권에서도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한때. 그렇죠. 네,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국한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방도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강원도도 특히. 예. 네. 너무나도 신축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뭄의 담비처럼. 네. 지금 모집 공고 발표 전인데. 분양가랑 시세 전망 이게 뭐 가능하겠죠? 맨날 뭐, 저는 뭐 주용남 상한대라는 얘기가 그렇죠. 네. 분양올림픽 사전에 가격 평가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어요. 그게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이죠. 매의 눈으로. 네. 매의 눈으로. 몽골리안 정도. 그렇죠. 드래곤볼의 그 스카우터 그런 그렇습니다. 전투력 측정하는 것처럼. 그냥 사실 기뜸을 해드리자면 안경에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가 설마, 설마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네. 눈곱이 좀 안 떼죠. 한번 그 네. 예측 한번 해본다면 어떤. 네. 합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주변 시세 한번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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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해시에 좀 앞서서 분양을 했던 네. 스위첸이 있었습니다. 네.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의 가격이 네. 분양가가 34평형 기준 3억 3,790에서 3억 4,310만 원 그 구간이었거든요. 네. 이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네.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보고 그러면 입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될 것인가 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뭐 안정된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타 지역 아파트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이나요? 제가 망원경을 좀 길게 뽑아갖고 네. 다 살펴봤죠. 네. 한번 보실까요? 역시나 이제 속초에 공급이 됐던 동일한 브랜드죠. 속초 디오션 자이의 분양권 최근 한 달 실거래가가 6억이 넘습니다. 38평. 6억이 넘어요? 예. 6억 3,550만 원입니다. 와. 최고가는 8억도 넘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죠. 역시 우리 KTX네, 진짜. 강원도. 우리 부모님의 고향 강원도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속초시하고 동해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속초가 훨씬 더 도심 기능이 발달한 네. 곳이기 때문에 속초시의 지난 1년간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39만 원 수준이고 네. 동해시는 평균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동해시가 속초시 평균의 한 75% 정도의 거래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초의 대표적인 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 가격 6억 3,550만 원에다가 75%를 적용을 해보면은 동해시의 가격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해놓고도 이건 너무나 네. 과학적입니다. 반박 불가합니다. 주판으로? 그렇죠. 네. 주판으로 튀기는 맛이 있죠, 또. 주판으로 곱하기 나누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탁, 그렇죠. 탁, 탁, 탁 하는 그게 있어요. 지압 기능도 되고. 진정한 애널리스트는 네. 주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주판을 이렇게 지압 같은 거 많이 해보셨었죠? 승. 발바닥. 그렇죠. 네. 바디 프렌즈 같은 그런 느낌. 바디 프렌즈. 네. 사랑합니다. 네. 협찬 안 해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굉장히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침부터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지금 분양 올림픽 촬영이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앞서서 지금 세 개의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질녘에 분양 올림픽을 촬영을 하고 있죠. 바디프렌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잘. 편안하게. 네. 그리고 얼마나 이거 잘 홍보를 해줬을까요? 탁 해가지고. 제가 강원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보면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급이 굉장히 높다고. BTS 이런 친구. 그런가요? 네. 급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지마. 코지마도 좋죠. 그래도 장윤정인데. 그냥 앉아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가까운 그 체험장 같은 거 무료 이제 이용권 한 번 정도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 마사지 그런 협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발 마사지 필요합니다. 저희 스포츠 너무 마사지 피곤해갖고. 괜찮습니다. 예. 자영업자 파이팅. 코로나 시대 굳건히 살아남으시길. 네, 네 알겠습니다.